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네, 요즘에 바이솔 엄청 많이 심잖아요. 아, 토동일에 정말 바이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많이 판매가 엄청 많이 됐어요. 근데 끝없이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저도 오늘 언박싱을 좀 하려고요. 저에게도 이렇게 심어보라고 또 이렇게 바이솔을 이렇게 선물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바이솔은 토동인의 뒷뜰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토동인에서 지금 언박싱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양하게 아이들 뭐 크라운, 스칼렛, 요즘에 또 이렇게 포천이 예쁜 네 바이솔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포천도 있고요. 레인보우. 레인보우 정말 이름만큼이나 얼굴이 굉장히 예뻐요. 지금 바이솔이 한참 예쁠 때라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지금 여기도 포토레인, 갤럭시, 솔방울은 정말 얘는 겨울에 엄청 강해요. 정말 20도가 훨씬 넘는 그런 날씨에도 이렇게 얘는 잘 깨어나는 애증이. 요거는 제가 키워봐서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솔방울이랍니다. 많은 분들이 솔방울을 많이 찾아주시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아이들 지금 인기 엄청 있고 요 바이솔들이 월동이 잘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노지에다가 지금 월동을 하기 때문에 이 월동이 잘 되는 요 바이솔 또 월동이 안 되는 바이솔도 있답니다. 조금 된다 해도 온도가 어느 정도 낮으면 또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준비한 아이들은 월동 잘 되는 아이들 이렇게 준비해 봤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손질을 다 해놨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큰 화분 요거는 제가 요 화분을 구입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거는 제가 다육이 키우기 훨씬 전에 여기다가 이제 조그만 화초들 이렇게 유리를 깔고 이렇게 해서 여기 유리 자국이 있죠? 유리를 이렇게 깔고 그 위에서 다 마사토 올려놓고 여기다 화초를 올려놨었고 다육이 키우면서 여기다 꼬맹이 조그만 화분들을 올려놨던 화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좀 정리 좀 했거든요. 그래서 요 화분에다가 바이솔 심으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제 화분 이게 엄청 큰 화분이에요. 지금 뺨으로 하나 두 뺨이 되는 화분 엄청 크죠? 엄청 큰 거에 비해서 다육이래 바이솔은 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요 아이들을 그냥 한번 요 큰 화분에서 좀 넓은 공간에서 좀 어떻게 자라는지 또 번식을 어떻게 하는지 자구를 어떻게 다는지 한번 관찰해 보고 싶어서 넓은 분에다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흙은 지난번에 그 토동 사장님 영상 보셨죠? 제 영상 토동 사장님 이렇게 심는 영상 보셨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 흙 그대로 토동인의 흙에다가 바이오 분갈이흙 요거 흙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 야생화에다가 요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 바이오 용토 요걸 사용하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뿌림 내림도 좋고 화초들이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 흙을 좀 섞었어요. 조금 너무 마사토만 넣고 심으면 얘네들이 조금 이렇게 자라는데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서 토종 사장님도 요거 사용하셔서 저도 한번 사용했고요. 요거 이태리볼 요거는 중간중간 이렇게 이게 섞어줬는데 이게 이제 중간중간 있으면서 공기 이렇게 통풍도 되고 이게 아무튼 이태리볼 이렇게 사서 쓰시는 분들이 요거 굉장히 이렇게 엄청 좋다고 자랑들을 많이 하시고 선호하는 이태리 볼이랍니다. 그래서 이거 토동인에서 이렇게 이태리 볼 판매하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저도 여기에다가 지금 섞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요 화분에다가 지금 난석을 깔아줬고요. 이제 바이솔을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동 사장님한테 배우기는 했는데요. 어떻게 또 혼자서 오늘은 제가 저의 언박싱이니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저만의 방법으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난석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난석을 좀 더 넣었어요. 엄청 많이 들어갔죠? 베스층으로 그리고 얘를 밖에서 키울 거라서 제가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더 많이 넣었어요.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흙도 많이 들어가고 난석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진짜 이거 갖다 길이 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흙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흙이요?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아요. 여기다가 이제 부족해요? 그거 그거 뭐지? 마사토 덮으면 되지 않아요? 마사토 덮어야 되는데 네. 마사토 덮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덮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꿈꿋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저기 전체적으로 눌러주셔야 되는데 저 혼자 혼자서 잘하는 거 선생님 있으니까 이렇게 난석 속으로 이게 흙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얼굴 많이 들어가네요 진짜. 근데 이렇게 하고 그냥 근데 좀 봉긋이 올라와야 되는데 좀 들어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마사로 네. 하면 되는데 이제 마사로 해야죠 뭐. 근데 조금 더 넣으면 좋을 같아요. 것 같죠? 네. 잠시만요. 준비할게요. 더 만들어 왔어요. 아무래도 봉긋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꿍긋하죠? 아까 들어갔으니까 더 들어가는 거는 많이 들어가요. 우와. 생각보다 그러게요. 네. 대박. 요가 없어졌네. 10kg짜리가 하나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10kg 갖고도 모자랄 것 같아요. 화분이 워낙 큰데 네, 이제 키워보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얘네 자구 번식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제 빽빽하게 심었을 때 하고 뭐가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더 이제 안 해도 이렇게 하고 위에 마사를 한번 도포를 해주시는 게 좋죠. 분이 크니까 그릴 때 그냥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저기를 뭐를요? 흙을 처음 이거 이탈리아 불이요? 네. 아니요 많이 들어가고 보여도 돼요. 걔는 보여도 좋고 이탈리아 볼이 네. 그 팽창 점토로 만든 건데 특화 물질을 얘네들이 넣었대요. 근데 그거를 제가 확실하게 알겠는 게 심고 이탈리아 볼 100%로 와인 장미라는 다이솔 좀 거한 아이를 제가 그때 20포트인지 30포트인지 심었잖아요. 장마통에 그 비를 담았고도 유일무이하게 녹아내리지 않고 잘 살은 게 이 그 와인 장미였어요. 알고 봤더니 그 팽창 점토에서 주는 그 산소 농도라든가 이런 게 얘네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특화물질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간 효과가 좋았다는 말씀을 좋은 거?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은 모든 식물에다가 이제 뭐 다육이 그리고 그 바이솔 특히 요즘 다육이보다는 바이솔에 제가 꽂혔잖아요. 그래서 바이솔 심을 땐 꼭 이 이탈리아 볼을 섞어가지고 그리고 용토를 한 10%만 섞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이제 지금 요 전체에다가 지금 모양을 내서 우리 그 소박한 다육맘님이 지금 언박싱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화산석 돌멩이 이게, 넣어야죠. 이게 카카오로. 네. 즐거우면서 제가 사장님 없을 때. 제가 사장님 없을 때 보니까 요런 돌이 있어요. 이게 화산석 화분이죠. 네. 그래서 여기다 올려서 심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왜냐면 얘가 봄이 이렇게 너무 높아서 그냥 얘를 놓을까 봐요. 그렇죠. 요거. 돌멩이를 넣는 게 나아요. 이게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심어주면 어울리죠. 요거 화분 아니 요거 화산석 여기서 눈여겨봤어요. 아주 여기 심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첫 스타트 뭐를 심느냐. 좀 화려한 애를, 여기 이 체리거든요? 체리. 체리를 한번 심어볼게요.
지금 엄청 예쁘죠? 그치? 네. 체리 지금 안 보여요. 여기로 바짝, 여기 바짝. 그렇지. 체리예요. 그럼 네, 여기, 체리 잘 보여요. 여기 심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보이고 있어요. 얘를 여기 앞쪽에다가. 돌이 이게 앞뒤가 없어요, 그냥. 찍기가 너무 무거워, 아니 커서 그랬더니 얘가 잎이 뒤로 발라당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래가지고 뿌리가 농장에서 키우느냐고 키우고 거죠. 얼굴이 커야 또 네. 이제 가격을 받으니까 요즘에 이렇게 키워가지고 나오는데 사실은 굳혀지면 짤막짤막해요. 그때까지 이제 굳히는 거고 이렇게 흙을 밀어주고 네. 아 이쁘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체리 꽂아놔야지. 제가 잊어버려요. 파란색 스칼렛이 아니라 얘 여기 앞에다가 대주세요. 어디 갔지? 이름? 카카오롬이에요. 얘는 카카오롬. 아니 걔가 카카오롬이에요. 얘가 카카오롬이에요? 네. 예. 왜 도망갔지? 지금 하긴 사장님 있으니까 이름 이름 몰라도 카카오롬. 카카오롬 이렇게 일자로 뿌리 일자로 내려줬고요. 조금 어설퍼 보일 거예요. 사장님처럼 못해도 그냥 예쁘게 봐도 돼요. 네. 아니, 카카오로 이렇게 꽂아주고. 근데 워낙 요 화산석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지지 않고 잘 들어가지죠. 요거 보세요. 요 레인보우. 진짜 너무 예쁘죠. 제가 아까 또 인사하면서 요 레인보 보여드렸답니다. 요런 거는 심기도 너무 좋아요. 뿌리가 아주 안 보여요. 잘 보이게 해주세요. 여기 앞으로. 네. 뿌리가 요렇게 생겼어요. 예. 아주 튼실하게. 아니. 이쪽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리도 나오지 말라, 뭐도 하지 말라. 그래 놓고 자꾸 본인 쪽으로만 하시면 제가 어찌 합니까? 짜요. 앞으로 네, 갈게요. 네, 됐어요. 네, 됐어요. 이거 레인보우예요. 네. 다리도 나오면 안 되고, 얼굴도 나오면 안 되고. 얼굴은 당연히 안 나오게끔 했고요. 다리는 약간씩 나오는 건 감안하세요. 어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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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글로우예요. 로우. 어글로우. 어글로우. 또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제 손 따라서 네. 오시면 안 돼요. 네. 손 따라서 왔어요. 이렇게 뿌리가 네. 일자로 내려가게 네. 해주고 이렇게 쓸어서 네. 밀어주고 군데군데 네. 떨어지게끔 네. 이렇게 심고 이렇게 심고 요 사이에다 네. 이렇게 심을 거예요. 네. 아유 이쁜 스칼렛 한스가 너무 빨간색인데 요거 회루를 한번 심어봐야 되겠어요. 회루 네. 그리고 페루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페루가 정말 예쁘게 생겼죠? 너무 예뻐요. 너무 뾰족뾰족한데 네.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작은 네. 제가 월동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 여러분 페루요. 네. 색구들을 다 제가 여기 옆에다가 해줄 거예요. 다 떼었어요. 네. 아 아까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여기다가 심어주면 될 것 같아요. 또 얘가 또 뭉툭한데 얘도 뭉툭하네. 페루 잠깐만요. 얘 심을게요. 네. 뉴델라스. 아우 이뻐. 얘도 너무 이쁘다. 아이고. 뉴델라스. 얘도 그냥 자고 뛰었어요. 네. 그냥 여기다가 그냥 요거로 해줘야 되겠네. 얘가 핀셋이 이렇게 돌려. 잘 안 되죠. 핀셋이 너무 입을 다물고 있어. 왜 안? 이샤. 안 펴져. 그래서 이렇게 찝어야 되는데 안 찝혀. 이렇게 해서 밀어서 넣어주고 진짜로 했어요. 그래서 흙을 밀어주면 그걸 올려주시면 돼요. 네. 흙을 이렇게 올려주면 되죠. 이제 여기가 좀 맞춰주죠. 팔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허리가 아파요? 아가들. 아가들을 여기 옆에다가 그건 뭔가요? 이거예요. 이거 새끼 뉴델라스 자고 뛴 거예요. 이렇게 묻어주면 되고 여기 하나 묻고 얘가 두 개였어요. 그래 이탈리아 볼 까만 게 이렇게 올라와서 있으니까 훨씬 더 시각적인 효과가 되게 좋아요. 초콜릿 같아.
조금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저는 느낌이 괜찮고 예쁘다. 예뻐요. 지금 뭐 별거 안 할 것 같은데 예쁘게 잘 됐네요. 여기다가 길라움스를 또 심을 거예요. 네. 얘 예, 페루 아닌데? 뉴델라스. 네, 네, 뉴델라스. 페루는 여기 있는데 뉴델란스 이름을 해놔야 돼. 길라움스를 한번 심어볼까요? 네, 길라움스는 어디다 심으실 여기요. 건가요? 여기다가 요 사이 여기. 예. 왜냐면 빨갛고 해서 네. 얘를 심으면 이쁠 것 같아요. 여기다 심으면 이쁘겠어요. 네. 얘 성가시네. 얘도 너무 작고. 그래서 딱 잡히는 게 좋아. 네. 이렇게. 네. 아유, 오늘 월동하고 깨어난 애들 정리하느냐가 아주 뜨거운데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아, 낮에는 뜨겁고 열대야도 아니고 도대체. 태풍 사장님 여름에 더워서 어떡한데요? 그러게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요 위에다가. 이쁘다. 나 얘 길라움스가 네. 그 사장님 그거 심어서 얘도 월동한애였었나요? 네. 너무 예뻤어. 근데 길라움스는 그 100% 생노숙으로 월동 안 해요. 간이를 약간 간이로 해서 네. 그 하우스 처마를 만들어 주셔야만 월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 안 된다는 거 감안하시고요. 네. 좀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애들 있죠? 네. 100% 노지 월동 힘들어해요. 사실은. 정말요? 그러니까 약간 간이로 네. 해주는 거 꼭 해주셔야 네. 되고요. 지금 요거. 요거? 포토 레드 와인. 예, 포토 네. 레드 와인. 이거 예, 너무 예쁘죠? 이쪽에 심으면 되겠네. 이렇게. 예. 이렇게 심어주세요. 아이고, 이쪽에. 이거는 이게 좀 작다. 으쌰. 이렇게 해서 흙을 밀어주고. 들어가 뿌리가 밀어서 떨어지는 거는 예. 그냥 감안하셔도 예. 돼요. 예.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네. 사장님이 있을 때는 제가 물어보면 되지만 없을 때 이름을 모르면 안 그렇죠. 되니까. 아, 예쁘다. 여기는 저기 대를 한번 심어봐야 되겠어요. 갤럭시. 갤럭시. 여기 여기다가 밑으로. 여기다가 심으면 될 것 네, 같아. 갤럭시. 얘 너무 예쁜 것 같아. 얘도. 얘 다 뛰었어요. 네. 누가 여기 이제 요게 이제 말하자면 요게 모주고 이거 다 자구거든요. 자구 누가 더 또 자구를 많이 사나 경쟁을 하라고 다 껴놨어요. 와 진짜 얘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정말. 이렇게 많이 달렸어. 많이 달린 애도 있고 뭐 삼두가 달린 것도 있고 좀 더 달린 것도 있고 좀 짧으니까 그래. 여기다가 걸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두 개나 더 있어요. 자고 많은 걸로 하셨네. 네. 아니 근데 얘는 갤럭시는 자구가 많아요. 제가 많은 걸 고른 건 아닌데 얘는 유난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얘를 여기다 해줄까? 이렇게 됐죠? 네. 잘 심었네. 갤럭시 누구 제자인데 소동 사장님 제자인데. 진짜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이쁜데요? 아니 어떤 사람들이 자연서 네. 현모암이 한몫도 해놓은 것 같고요. 그죠? 너무 이렇게 지금 해놓으니까 멋있어요. 상태. 너무 잘한 것 같아. 아 여기다가 스칼렛을 심어줄까요? 이쪽에다가 심으면 이쁠 네, 것 같아. 예. 네. 거기다 심어주면 아주 괜찮은 것 같아. 진짜. 얘는 뿌리가 그냥 한 번에 쏙 들어가네. 저거 제가 요거는 일부러 2두짜리 찾았어요. 네, 잘하셨어요. 다 한두인데 얘는 2두예요. 네. 네. 그리고 여기다가 네. 얘를 하나 심어볼게요. 얘 페루 심어야 되겠다. 페루. 네. 얘가 파랗고. 여기에다가 페루 심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스칼렛. 포천바이솔 심어도 될 것 같아요. 아, 맞아. 포천이 더 낫겠다. 네, 포천바이솔 심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쪽으로. 얘는 하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주고 뿌리가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면 네 일자로 딱 들어가면 네. 좋아요. 포천바이솔 너무 예뻐요 진짜. 얘는 색깔이 환상적이야 진짜.
이탈리아 볼 이렇게 들어가서 보이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건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흙에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쓰시면은 좋은 것 같아요. 페루를 여기다가 묻어야 되겠네요. 네, 여기 여기 이쪽에다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다가 일단 게를 심어야 되겠다. 네. 솔방울. 예예. 솔방울은 이렇게 하고 요것도 아가가 있어요. 여기가 이쪽에다가 아가가 있어서 하고 요때 애기가 또 하나 있어요. 조금만. 솔방울은 정말 솔방울이 아니고 페루. 아니 그러니까 얘는 페루인데 솔방울 보니까 솔방울은 다 자연적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 걔는 엄마랑 다 분리되어 있어서요. 그냥 심어 놓으면 자연 번식을 해요 또. 그래서 솔방울이 너무 괜찮은 것 같고요. 이거는 페루. 그리고 이제 크라운을 보자. 이쪽에다. 여기다가 심어야 되겠다. 크라운을 여기다 심고. 아 이쁘다. 여기에다 심으면 잘 어울릴 거. 얘가 들어가기는 좋은데 입을 안 벌려가지고 아주. 아니 그게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거 잘 벌어지고 잘 쓰게끔 쓰다가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거 한 1년 넘게 썼더니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왜 있잖아요. 페이퍼. 종이 페이퍼 이렇게 말아가지고요. 여기다 요 핀셋 사이로 끼면은요. 요 그러면 탄력을 딱 받아가지고 엄청 튼튼해져요. 네네네. 저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얘는 조그만데도 다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요. 걔는 그냥 올려놔야 되겠어요. 이거 솔방울. 솔방울. 너무 예뻐. 그리고 여기다가. 큰애도. 여기. 여기. 여기 비어있네. 여기 하나 빈 데다가 솔방울이 가깝, 그리고 여기다가도 솔방울 하나 넣어볼까? 네. 제가 솔방울 두 포트, 사장님이 두 포트 했어요. 네. 행복한 언박싱, 진짜. 집에서 했으면은, 흙이 엄청 많이 들어갔을 텐데. 흙이 항상 사장님이 흙은 저 후원해 주시니까, 흙은 진짜. 쓰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냥 이쪽으로 다 심을게요. 여기. 여기 하나 이렇게 공간이 했고 이렇게. 또 하나 여기다 이쪽에. 여기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새끼들은 그냥 올려놓으세요. 그냥 얘네들은 그냥 진짜 올려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엄청 많아요. 한밭에 심었는데 이쁘네요.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깨끗하게 안 심어도. 저는 워낙 이제 이렇게 부케처럼 심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심는 거고요. 이렇게 심어 놓으면 세력 확장도 잘할 것 같고 너무 이쁘네요. 저 하나 저거 하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용토 조금 넣고 요 위에다 올리면 안 될까요? 이거요? 이거를? 굴러가니까 이렇게 놓고 그냥 일단 이렇게 놓고 용토 요거 조금 넣고 조금만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거기에다가 얘를 콩알이들 그렇지 올려만 놔도 돼요. 얘네들이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르려고 막 뿌리를 막 내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솔방울이 번식력도 좋고요. 생명력도 좋고 잘 자라요. 아우 어디서 이렇게 예쁜 레인보우를 갖고 오셨을까요? 있는 거 다 이뻐요. 네. 아 골라오지 않았어요. 네. 골라온 게 아니라 거기 안 넣어도 돼요. 들어온 애들이 다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아이고 중간중간 마사토 조금 올려줄게요. 네. 워낙에 얘네들이 공간이 넓으니까 다 잘 묻힌 것 같아요. 얘네들이 막 빽빽하게 심으면 이게 조금 덜 묻힐 수도 있는데 잘 묻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행복한 언박싱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넣어줘요. 한번 물약을 싹 한번 스프레이를 아, 해주시면 예쁘다. 너무 좋고요. 네. 제가 물약을 사놓고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쁜데 마지막으로 또 모략 이렇게 희석해놓은 거 아 예쁘다 예뻐 이거 뿌려주니까 이거 뿌려주면 강압 작용도 예, 잘하죠 뿌리 내리는 것도 잘 내리죠 색깔도 예쁘게 잘 드는 이 모략이에요 이 모략 한번 써보신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계속 사용하니까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모략 이거 60ml에 이거 10,000원이에요 그래갖고 오래오래 쓸 수 있어요 이 80ml 80ml 아 60이 아니고 그거는 지금 판매용으로 안 팔고요 네. 210ml 네. 20,000원입니다 아. 2리터 페트병에 10병 나오니까 양이 엄청 많은 거니까 200ml에서 210ml 됐어요? 네 10ml 더 주셨어요 네. 아 이쁘다 진짜 정말 애들이 탄력받아서 깔끔하고 네. 예쁘게 자랍니다 이거 건들면 안 되겠다 그죠? 네. 누가 심은 거예요 도대체? 네.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네. 일주일 후에 물 흠뻑 주시고 네. 밖으로 나가면 밖에 나가서 물 네. 흠뻑 주시면 너무 좋아요. 아 네. 아 이렇게 해서 행복한 언박싱 저 혼자가 아닌 토동 사장님과 함께 했답니다. 우리 고님들 지금 바이솔 있을 때 얼른 심으세요. 지금 안 심으면 후회하세요. 지금 있을 때 얼른 심으시고 지금 미리 심어야 이 아이들이 여름에도 잘 견딘답니다. 모두 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진...